자, 우리 두 친구분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너무 즐거웠어요. 뭐라고요? 너무 즐거웠어요. 좋았어요. 선생님 어땠어요? 저도 좋았어요. 선생님 보통 여행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. 저요?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. 많이 하진 않았어요? 네. 그러면 이번 여행을 오시기 전에 뭐 좀 우려했던 거 있었나요? 아니요, 없었어요. 없었어요? 네. 그럼 생각했던 그대로? 네. 그렇구나. 너무 간단해 인터뷰가. 뭐 좀 얘기 좀. 아, 동유럽이 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왔어요. 오고 싶었는데 여행을 찾다가 시간하고 날짜하고 맞는 걸 찾다가 우연히 찾아서 왔는데 오고 싶었던 곳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. 겨울 유럽은 어땠나요? 보통 항상 보통 겨울에 오세요? 아니면 다른 계절? 대부분은 여름 휴가 때 많이 간 것 같고 이렇게 겨울에 온 거는 여기하고 중국? 한 번밖에 없었는데 네. 역시 겨울은 춥네요. 겨울이 추워. 대신에 원없이 누구경 원없이 있죠? 네,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패키지는 만족스럽다? 네, 좋았어요.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우려했던 게 있었어요. 뭘 우려했어요? 저는 유럽 여행 두 번째고요. 네. 처음은 이탈리아에 자유여행으로 갔거든요. 근데 그 자유여행을 갔던 게 그전에는 패키지로 남편하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갔었고 친구들하고도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패키지에 대한 좀 인식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. 부정적? 네,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자유여행으로 친구들하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또 즐겁게 가긴 했어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사실 계획을 짤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랑 이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노랑풍선에 이제 이거를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패키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. 아하, 네. 그래서 바뀌셨구나. 날씨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씨, 시간, 건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패키지의 그 인솔자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패키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또 그 도시를 지날 때마다 그 지역 역사라든지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 스토리텔링처럼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잘 기억에 남고 사실 세계사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되게 싫어했거든요. 근데 유럽 여행을 나와보니까 세계사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설명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잠깐 메모를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다음에 유럽 여행 팀장님을 만난다면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다음 연습이 나와야겠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너무 싫었어요. 아 근데 너무 네, 잘하시네. 공부 너무 못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하니까 그냥 할 만했어요. 네, 너무 즐겁게 잘 다녔어요. 고맙습니다. 이번엔 200% 만족합니다. 200%? 네. 우리 언젠가 그러면 네. 다른 유럽 패키지 네. 뭐 북유럽이나 발칸이나 그런 데서 만나요. 네. 안녕. 안녕.